입을 열지 않고 말하는 것을 복화술이라고 합니다.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로 불리는 안재우 소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복화술로 전하며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고 하는데요. 박은정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. 강 여사님,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. 행복해야 돼요. 시청자 여러분, 행복하세요. 깡 여사가 구TV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. 듣기만 해도 아줌마 같은 깡 여사의 목소리는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. 안 소장은 20여 년 전 우연히 복화술 공연을 접하게 되면서 복화술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.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복화술 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여서 안 소장은 직접 해외에서 책을 구입하며 10여 년을 홀로 공부해야만 했습니다. 안 소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인형을 통해 전함으로써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. 안 소장은 자신의 공연 마마쇼에서 깡여사란 캐릭터를 통해 이 시대 어머니들의 한을 풀어줍니다. 실제로 깡여사의 말에 속이 다 시원하다며 돈을 주고 간 어르신도 있습니다. 특히 신학을 공부한 안 소장은 복화술과 복음을 접목한 기법으로 복화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. 안 소장은 사람의 내면까지 치유해 줄 수 있는 복화술이 최고의 전도 도구라고 말합니다. 이 복화술의 매력이 마음을 여는 역할을 해요. 사람의 말로 사람의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역 인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역 인형에게 줘서 그 인형이 전할 때와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을. 복화술사 양성을 위해 행복한 복화술학교도 직접 운영 중인 안 소장은 복화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널리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.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.